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하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찾아.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의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장로님이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화신들이 생기를 머금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4월의 기운을 느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낮고 천한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연약했던 믿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따라 살았으며 이로가 필요한 자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이로받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양심이 일치되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거리낌없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갈보리 언덕의 고난과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의 주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감격이 영혼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와 구원의 피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기에 저희들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끝없는 사랑에 힘입어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고 세상의 일들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새 힘으로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시며 주님과의 기쁜 교제와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세우신 지도자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으로 백년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원주 중부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받은 사랑을 이웃과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 오늘 또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증거할 주의 종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중에 믿음이 더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며 잃었던 가능성과 사명을 되찾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시온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세상의 공고함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며 새 힘을 얻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고칠 자를 고치시고 일으킬 자를 일으키시며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코로나 감염으로 또 가정에서 병원에서 참으로 회복을 위하여 분투하며 주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도 있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약함에서 고쳐주시고 강건함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온 가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비전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은혜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다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다시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시간,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상 예배드리고 또 감염으로 인해서 또 회복을 기다리는 가족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윌리엄 케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000년대 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 20세기 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미국 전 지역에 전파하는 미국의 부흥 사역에 굉장히 기여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워낙 복음의 말씀을 잘 선포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목회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의 영향력 속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잠이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근심할 일이 쌓여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을 잘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이 사람이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근심이 돼서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지금부터는 내가 깨어있을 테니까 너는 편히 자라. 이렇게 잠까지 자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지 말고 내가 깨어있으니까 너의 문제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자라. 앞으로는 잠자는 시간에 내가 너의 일을 다 하고 있음을 신뢰하고 깨어있으라. 잠을 푹 자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니 너의 문제까지 책임지니 믿고 잠을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어디든지 가면 항상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깨어 계시니까 밤에는 잠을 자시라고, 주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지금 주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많은 근심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여정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는 평안함과 위로를 느낍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데 단순히 육체적 잠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실제로 육체적 잠을 가리키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삶의 여정에서도 잠을 잘 때 잠을 잘 수 있고 또 일할 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나 이렇게 아주 탄식할 정도의 근심할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그리고 공고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삶의 여정에서도 무엇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신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당신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믿음과 신뢰로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박국 말씀 묵상하게 됐는데 하박국의 메시지는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본래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다, 포옹한다, 붙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은 껴안는 분, 포옹해 주는 분, 이렇게 붙잡아 주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그리고 포옹해 주시는 분, 껴안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니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껴안아 주시는 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는 분? 붙잡아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주님을 품고 살아야 돼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절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을 절대 놓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날 품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품고 날 포옹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또 나를 붙들고 버리지 않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How to live in faith. 뭐 어떻게 하면 in belief. 어떻게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느냐? 그것을 하박국은 오늘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의 상황은 평화롭고 살만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일할 때는요, 남쪽 유다의 왕이 요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16대 왕이었는데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신앙개혁하고 그래서 사회를 말씀의 기초에 세웠던 사람입니다. 신앙개혁, 도덕, 윤리, 사회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졌겠죠. 그런데 갑자기 요시아가 왕이 죽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하고 변혁, 뭔가 새롭게 사회를 이끌던
리더십이 말씀에 입각해서 남중유다를 이끌어가던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혼돈이 올 거 아니에요. 사실 요시아가 이제 남쪽 16대 왕인데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죽게 되는 과정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 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잔존 세력, 수도는 멸망을 했지만 이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랄까요? 다시 아수르의 부흥을 꿈꾸는 세력들이 여기저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확실하게 아수르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라고 하는 잔존 세력을 아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서진 남진을 통해서 이제 아수르를 이제 공략을 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오는데 아수르가 확실하게 멸망을 하게 되면 제일 위험을 느끼고 위험이 가까이 왔다고 느끼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도 제국이었습니다. 큰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이 서진과 남진을 통해서 아수르를 확실하게 정리하게 되면 그 다음의 순서는 남쪽에 있는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애굽왕 느고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애굽왕으로 이 바로 느고라고 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로 느고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러한 아수르를 최종 정벌하려고 움직이는 바벨론 세력을 막고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북진을 해요. 북진을 하고 어디를 거치냐면 가나안 땅을 거치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거쳐 가는데 그 당시에 남쪽 유다 왕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 왕이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는 반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 애굽의 군대를 내가 가서 좀 막아주고 우리는 친 바벨론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군대 느고 왕이 이끄는 군대가 올라올 때 나가가지고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애굽 군대를 싸우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이 요시아가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느고 왕이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남쪽 유다를 그냥 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남쪽 유다는 요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상황이 혼란해졌잖아요. 혼란하고 혼돈해지니까 요시아 왕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여호아스인데 여호아스를 17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를 죽인 바로 이 애굽의 왕 느고가 그걸 그냥 두지 않냐고 여호아스 17대 남쪽 유다 왕을 체포해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대변할 수 있는 말하자면 허수아비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 18대 왕을 세우게 됩니다. 18대 왕이 누구냐니까 요시아 왕의 말하자면 둘째 아들이랄까요? 요시아 왕의 첫째가 여호아스고 둘째가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개명을 시켜가지고 왕으로 임명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동 속에 있을 때 하박국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전국이 혼란하니까 기득권층 돈을 가진 사람은 자기 것 뺏기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아수르의 애굽에 줄을 대면서 자기의 생존을 추구하고 그러려면 돈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돈을 많은 세금을 걷는다든지 착취를 해서 갖다 줄 수밖에 없으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도덕, 윤리, 신앙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항상 소수의 한마디로 이 크리에이티브 피플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렘넌트,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다 타락하고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바쁘고 그리고 악을 도모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악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은 의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뺏기고 오히려 악인으로 살아가는 그 악인들, 착취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은 오히려 부자가 되고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에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소수의 남은 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라고 탄식하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질문, 이들의 아픔,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대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두가 믿음을 떠나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사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요 믿음으로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사는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도 어려운 시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시대가 그 당시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타락하여 오늘 본문에 악인이라 칭함받을 정도로 악인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이럴 때 하박국과 하박국이 대변하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 창조적인 그런 사람들,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딱 하나입니다.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상황이 피곤한 상황이든 죽음이 밀려오는 상황이든 그 다음에 사회가 막 요동을 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성도가 사는 방법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사는 방식도 뭐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장 4절을 보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곧 무엇?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 믿음으로. 그래서 성도가 공고한 시대에 끊임없이 도전받는 시대에 승리해 사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자녀됐다면 그 사는 방식,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식도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11장 자체가 믿음의 사람을 쭉 설명해 줍니다.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사람 설명해 줘요. 심지어는 아벨에 가는 이야기도 하고 에녹에 가는 이야기도 다 믿음의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산 사람이다. 왜 그러냐?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이 없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책임져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둘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박국 이름 뜻대로 날 품어주신 하나님을 품고 날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나도 붙들고 사는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셔요? 상을 주신다. 그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2장 4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사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믿음을 기준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인지 그 믿음을 기준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과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자녀됐으니 믿음으로 자녀의 역할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 믿음으로 백성이 누릴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여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성도가 됐다? 안 죽어요. 믿음으로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사람은 천국까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성도는 무엇을 하느냐?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살아가는 방식도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연약함도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그럼 사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요, 기도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모든 이야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죠. 자녀는 부모한테 얘기합니다. 왜 얘기합니까?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부모를 믿기 때문이에요. 왜 자녀가 부모한테 모든 걸 맡깁니까? 부모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신뢰하는 관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하지만 절대 저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면 말하게 돼 있죠.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이 믿음의 관계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말씀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 말씀의 이야기는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할 만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 나도 깨닫지 못하고 도저히 용납하거나 수용할 수 없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이야기, 그 이야기부터 아주 힘든 이야기부터 좋은 이야기까지, 슬픈 이야기부터 기쁜 이야기까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부터 이해되는 이야기까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이거는 아닌데 하는 이야기까지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이렇게 절망의 시대잖아요. 절망의 시대, 나라는 점점 흔들리고 있고, 네? 그리고 가망성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오늘 1장 이제 2절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포하고 제약이 가능하고 또 뭡니까? 겁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악을 다 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주 비참한 상황이란 말이죠. 또 외부적인 환경 자체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갈 곳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찌하여라고 표현. 어찌하여, 어찌하여 우리나라에, 어찌하여 우리 민족에게, 어찌하여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이렇게 박해가. 1장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악인이 의인을 포로로 삼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 것. 크게는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로 삼았고, 유다 내에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남은 자, 시대의 남은 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둘로 진쳐서 착취를 하고 박해를 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서는요, 한마디로 기도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도의 책이다, 하박국의 기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세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 장으로 되어 있는 세 번의 기도와 세 번의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한마디로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죄를 짓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좀 정신 차리게 좀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질문하잖아요. 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우리를 왜 저 사람들이, 악인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착취하게 만들고 우리를 박해하게 만들어 둡니까? 악인의 의인을 둘러 진치고 포로로 삼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기도는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줘도 그냥 두고 방치하십니까?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 진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막 항의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무관심한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 나의 백성 남쪽 유다를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리라? 오늘 1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요, 누구를 설명하냐면 바벨론을 설명해요. 내가 갈대아를 들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요, 갈대아를 들어서 내가 남쪽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이 갈대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싸납고 성질이 급하고 무서운 백성이다.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7절 8절을 보게 되면 표범같이 빠르고, 예? 저녁에 일대처럼 싸나온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이 응답을 듣고 느낌이 어떻겠어요? 느낌이, 아 다행이다 그렇겠습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악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고 있어서 이렇게 좀 돌이켜주도록 책망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악, 더 큰 악인들, 세계를 불의하고 부패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아니 남쪽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겠다니 이게 뭡니까? 하고 또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부터 17절 마지막까지 보면 아니 왜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또 두 번째 기도를 드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응답이 2장입니다. 2장에서 응답을 하죠. 이 2장의 응답을 받고 3장 1절부터 16절에 다시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3장 16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견딜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뭐냐? 한마디로 기도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의 기도에 세 번의 응답으로 말씀을 주신 말씀이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뭡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그 중심 언어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히브리어로 람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어찌하여, 람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는 탄식, 눈물, 부정, 힘듦, 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되는 일반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예?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예?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또 반복해서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럴 때조차도 믿음으로 사는 길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심지어는 설명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나 살아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어찌하여 이해는 되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몰라도 주님께 나가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상황이 감당이 안 될 때조차도 우리는 누구를 향해 나가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어찌하여라는 기도할 정도로,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이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찌하여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도저히 이렇게 상상이 안 되고 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설명이 안 되고 그럴 때에도요, 주님 앞에 나가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어찌하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힘들 때도 어찌하여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에도, 아 이거구나 깨달았을 때에도, 갈 길이 보일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내 사는 삶의 여정 중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뭔가 응답이 있고 길이 열릴 때에도, 주님 내가 가는 길, 우리 가정이 나가는 길, 우리 가문이 열리는 길, 모든 현장에서 주님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될 때 그냥 두잖아요. 거기에 또다시 사단이 침투해요. 세상에 미혹이 들어와요. 그래서 흔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한단 말이죠. 또 잘 되고 있을 때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미혹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수일 내에 주의 일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있게 달라고. 좋을 때는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 내 자녀를 향한 주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 내 개인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 우리 부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로 인하여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영광을 보고, 네?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주옵소서. 그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여, 어찌하여 두 번째 기도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수일 내에 주의 일이 뭐게 하옵소서? 부흥케 합,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어찌하여,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던 기도가 변하여, 변하여 뭘로 바뀝니까? 주님,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나라를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일이, 주님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부흥이라는 말이요, 성경에서는 죽은 데서 사는 것을 가리켜요.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믿음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사는 게 부흥이에요.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찌할 때 어찌할 때 어찌할 때 이렇게 탄식할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잘 나갈 때, 좋을 때, 응답받을 때, 우리 길이 열린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 4절, 3절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찼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어찌하여 눈물로 기도해서 결국 어떻게 갔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군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군요. 딱 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주의 일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부흥. 예? 부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뭡니까?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가정을 향한 부모의 마지막 기도는 부흥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자녀의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인생, 그게 부흥이래. 근데 여러분, 부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좀 어려운 얘기하면 본체론적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누가 영광스럽게 만들어줘서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불변하시고, 끝이 없고, 무한하신 분이라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흥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수많은 그 백성들이 헌금을 들여서 성전을 짓거든요. 성전을 헌금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 성전이 저갑니다. 성전이 부흥이 됐어요. 완성이 되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건물로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부흥의 의미가 있지만, 진짜 부흥이 뭐냐면 성전을 지을 때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마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꽉 차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믿음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다른 영광은 뭐냐면, 이렇게 부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 당신은 어떻게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 깨끗하게 살아? 질문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내 인생에 책임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건 똑같고 마시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먹고 사는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먹고 사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은 정말 철저하게 죄인이고 너무 비참한, 아주 너무 비참한 인생을 드러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흥을 보는 사람입니다. 부흥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힘들 때부터 시작해서 좋을 때까지, 이해가 안 되는 현재적 상황부터 시작해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오늘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미래 상황까지, 미래 비전까지 우리는 기도하되 궁극적으로 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유다를 새롭게 세우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했어요.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뭐하리라? 가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들, 약속의 말씀, 한마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흥이 있는 곳에서 영광이 가득 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일을 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하기 전에 믿음으로 기도만 해도 영광이 돼요.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가족을 축복만 해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우리 하나님께 매사 모든 일, 힘든 일부터 기쁜 일까지 내 인생의 전체 모든 이야기를 주님께 다 말씀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한 가지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도한 것을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게 되는데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말씀하시는데 2장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설명할 때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파수하는 자리에 서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성루에 서서 내가 보리라 서리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질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뭐하리라? 2장 1절을 보면 기다리리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2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2장 3절 2절 이하를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다 그랬어요. 결코 종말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뭐하리라? 이루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일상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이 있게 하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도요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몸종과 이렇게 이제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사라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거든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으로 나온 게 이스마엘이에요. 불신으로 인하여, 불신앙으로 인하여 믿지 못함으로 나온 결과가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속에는 불신의 결과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멈추질 않고 있어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불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불신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믿음은 뭘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기다리는 것이구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구나.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구나. 주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뭐 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엘리야가 말해요. 아합 때에 이제 손자 노릇을 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비가 안 와요. 예? 7번이나 기도하면서 종이 시켜요. 구름이 떴나 보라. 가서 보니까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또 가서 봐라. 구름이 올라왔나? 없습니다. 몇 번? 7번. 7번이라는 말은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비를 내리시리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7번째 되는 때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님, 지금 한 뼘 같은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그 구름이 어떻게 됐으면 비가 돼서 내린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이 말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신앙은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한 후에, 여기 주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는 곳에 마지막 주님이 정하신 때, 예컨대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묵시는 뭐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게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으로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회복을 시킬 거 회복시키시고, 정한 때에 열어줄 것을 열어주시고, 정한 때에 살릴 것을 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베스트 타임이에요. 베스트 타임 때에 베스트 웨이로, 베스트 썸징으로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세요. 뭐 하는 자에게 이게 경험된다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아브라함처럼요, 왜 안 주십니까?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는 순간부터 그 얻는 것조차도 가장 나쁜 것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가장 문제가 되는 길로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기다리는 게 신앙이래요. 기다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주는 것도 믿음의 사람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신앙의 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좀 남편이 좀 부족함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우리 남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딱 맞게 만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아내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래. 결혼생활 몇 년 했다고. 좀 기다리지. 예? 결혼생활 2년밖에 안 했는데 10년 한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아름다운 아내로, 가장 아름다운 남편으로,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반드시 세워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예? 기도하는 게 믿음의 태도이고 기다리는 게 믿음의 태도라.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장에 보게 되면 세 번째 기도를 하거든요. 세 번째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장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였습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박국이나 하박국과 같이 그 시대의 남은 자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변한 현상은 없습니다. 똑같이 바벨론이 지금 공격해 오려고 하고, 똑같이 타락한 유다 사람들이 있고, 똑같이 애굽이 괴롭히고 있으며, 똑같이 아수르가 잔존 세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장 약소한 민족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상태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장 16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이 현재적으로 경험이 돼요. 장차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장차 유다를 책망해서 다시 세울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떨려요.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그럼에도 뭐합니까? 이 사실 앞에서 그는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힘들어도 감사. 예?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죠. 더딜지라도 감사.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더딜지라도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하세요.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감사다. 없을지라도. 더딜지라도 감사. 그리고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감사. 상황이 깜깜해도 감사.
예? 그리고 오늘 말씀 3장 17절 말씀대로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없을지라도 뭐 감사. 3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거리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에 뭐가 없어요?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3장 17절 말씀의 핵심은 없다는 것을 여섯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남은 것 딱 하나예요. 내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지금 계셔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있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다 망하잖아요. 왕도 죽고 왕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뺏기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땅도 있고 백성도 있고 왕도 있고 먹을 것도 있었는데 진짜 모시고 살아야 될 이분을 모시지 않았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온갖 필요한 건 여러분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게 다 있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 갖춰놓고 내가 너의 생명은 가져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진 주님이 계시고 내 생명이 살아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래도 물질입니까? 그래도 돈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모든 건 다 갖추고 말 거야 그겁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주님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모든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느냐?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진짜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느냐?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도 누구를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요.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더딜지라도 감사. 여러분이 소원하는 게 더디게 올 수 있어요. 힘들어도 감사.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채울 것 채우시고 건질 것 건지시고 인도할 곳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볼 곳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 이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간단하게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노래를 마지막 19절에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돈도 나의 힘이 아니고 네? 관계도 나의 힘이 아니고 권력도 나의 힘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내 힘이 아니다. 세상이 나로 하여금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의 힘이 아니다. 오직 유일한 내 인생의 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만 믿고 살리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믿고 감사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도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포기하고 산 적이 많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더딜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귀한 힘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게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평생의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부요함도 경험하며 또 뿐만 아니라 인생 여정의 범사가 열리고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이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15기 원주 평신도 선교 훈련은 겨울학기 수료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LMTC 오늘 수료식 잠깐 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교부 총무를 맡고 있는 박성진 지사입니다. 2022년 15기 겨울학기 LMTC 수강자 총 22명이었고요. 이 중에 수료 한 분 그리고 이수 9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수하시는 분 이수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증서 번호 00521507 성명 이창재 위 사람은 본원 원주 LMTC의 제15기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2년 4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 이사장 이성화 원주 LMTC 원장 김미열 대독했습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쓰시고 수고해 주셨는데요. 다음 여름 학기는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아직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이수하셔서 좋은 기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5.6 남주동 신예배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강사는 동해로교회 강동 노회장 되시는 천성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반기 마스크 집중 전도가 3월부터 6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반기 학습 세례 교육 오늘 이제 마감을 하고요. 금주 한 두간 동안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문답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 온라인 기간별 릴레이 기도 운동이 4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14쪽에 기간별 릴레이 기도운동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날짜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전대 원례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4월 5일 이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이 강원 지역, 이제 강원 노회를 노회장으로 섬기게 됐는데 이게 이제 감투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어려운 미자리 교회, 농어촌 교회, 그리고 개척 교회 이렇게 좀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 강원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전도 활성화를 시키는 이 일을 책임지고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1년 동안 노회장을 할 때 이제 전도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농어촌 교회들이 자립을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정은채 권사님, 이슬비 전도팀 등려한 가정이 있습니다. 조성만 성도님, 이예진 성도님 등려했습니다. 우리 이예진 성도님은 3부 예, 반주 피아노 반주로 헌신하던 자매님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네,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수동 꿀가베기
우리 이선희 비성도님이 개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너편에 롯데시네마 뒤편에 주차장 옆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꿀꽈배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혹시 꿀꽈배기를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가시면은 아마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윤순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입원을 하셨는데 구교구 기도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기도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많이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 많은데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세 가족 잠깐 소개 올릴게요. 박수영, 정지영 집사님 부부가 왔습니다. 자녀가 박하윤. 예,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안상아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김재덕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아내가 이미자 성도님이시고요. 이 원주시 시의원 후보.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따가 자칫 지금 뭐 인사를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김연희 집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주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오늘 같이 잠깐만요. 잠깐 오늘 여기 기록 여기 이렇게 기록해서 제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시의원 후보 문정환 집사님, 시장 후보 이강우 집사님, 교육감 후보 유대균 집사님, 시장 후보 원강수 성도님. 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네. 예.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김재덕 우리 성도 시의원 후보네. 우리 다 일어서 주시죠. 한번 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죠. 예. 예, 뭐 한번 이렇게 뭐 특별한 뭐 정파가 아닙니다. 이거 예, 다 민주당도 있고 뭐 국민의힘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힘써서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리더십으로 시민을 섬기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저는 아무 당도 아니에요. 예. 우리 자유협사랑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로서
앞으로의 모든 인생 여정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믿음의 가족들 이외에 오늘도 파송받아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들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